오늘 두 번째 금화시 선생님의 인터뷰를 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선생님 제자 선생님들의 어떤 이 캐릭터 안에서 지능형 맞아요. 캐릭터죠, 이제. 이제 처음에 이제 수학 과외 어떤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잖아요. 처음부터 지금은 이제 무녀의 길로 또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셨죠, 시간이? 397일 됐습니다.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날 계속 숫자로 세는지 모르겠네. 그럼요. 남들이 보면은 내가 막 이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군기를 확 잡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러는데.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새로 태어난 날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니까 잘 생각을 하고 잘 각성을 하고 있는 거죠. 인간으로 태어날 때 별로 안 소중했었나 그간 이제 좀 지내오면서 좀 어떠셨어요? 되게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또긴 시간이고 그쵸. 내 나름대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던 것 같아요. 정말 진짜 지금 빡세게 어떤 선생님의 어떤 수행을 좀 또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. 항상 열심히,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야죠. 제가 이제 제가 바라본 시선 속에서는 그 어떤 뭐 빡세게라는 게 정말 일단 제일 첫 번째 선생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책이나 어떤 지금까지도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절대적으로 그 금지잖아요. 책은 때가 안 됐거든. 항상 이렇게 접신, 수행,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, 책을 보면은 책에는 답안지가 나와 있잖아요. 아까 감독님도 말씀했다시피 지능형이라. 책에 있으면은 이걸 암기를 막 다다닥 외우는 이게 지능이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책부터 펼치게 되면은 그걸 먼저 다다다다 암기를 하기 때문에 실령님이 해주시는 말씀, 뭐 하시는 말씀, 분명히 이게 먼저가 답인데도 이게 제대로 안 들린단 말이야. 절대적으로 우리 애기들은 책 금물이야.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더 맑게 보지. 그래야지 더 맑게 보고. 참 이제 아쉬웠던 점은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또 신내림이나 또 이런 쪽을 제가 촬영을 또 못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신내림을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. 보통 신내림 하면 그만큼 어떤 보통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뭐 신명을 얼마나 잘 받았나 어떤 신명을 또 찾으셨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반인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신내림 받기 전부터 3단도 돌고 이러잖아요. 아, 진짜. 그때 엄마가 딱 열어주시니까 너무 선명하게 저도 이제 저는 그림으로 보이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. 눈앞에 갑자기 진짜 사진처럼 보이고 이런 게 이게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분이 계시고 어떤 뭘 들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, 그때.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데 진짜 명패 같은 걸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너무 신기했고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 도사 할아버지를 찾는데 3대, 4대 막 이렇게 같이 헷갈리는 거예요. 근데 3대도 4대고 이러니까 제가 43대라는 거예요.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그 무속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34대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아니, 건지 잘 모르 43대에서 내려오셨다고.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보통 1대가 한 20회라면 40대면 한 800년 전 정도의 어떤 이 조상님께서 1대가 30년. 아빠랑 나랑 나이 차이 한 30년 정도. 그럼 43대면 43 곱하기 30 하라면 1290. 1300.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바라본 시선에서는 이제 무당이라는 어떤 숙명을 이제 지닌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참 기쁜 일이기도 하면서 참 슬픈 일이잖아요. 자신의 어떤 일은 모든 걸다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? 아무래도 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에 이니베킹 게 있잖아요. 저의 습관과 이제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또 잘못된 거를 또 모르고 있었고 처음에는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됐구나. 이거를 고쳐야지 하는데도
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그게 무당이 되기 직전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뭔가 사회생활을 많이 한 게 아니라 학생과 또 학부모와 이것만 1대1 관계 거의 그런 것만 많이 있다 보니까 예, 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현재 이제 그 마야당 선생님의 이제 구독자 분들과 네. 선생님의 어떤 또 개인적인 신도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셨을 때 네.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까요? 사실 그건 특별히 제가 더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네. 이제 감독님 워낙 잘 찍어주시고 이래서 유튜브를 보시고 오는 분들이 또 많아요. 또 이제 저 이제 엄마를 찾아서 매화 선생님한테 예약을 하고 막 오려고 했다가 너무 바쁘시네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. 네,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연락도 많이 드시거든요.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. 진짜 이거 유튜브를 찍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, 네 그 중에서도 정말 올바른 좋은 컨텐츠들을 잘 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맞아. 많은 컨텐츠들 속에서 잘못된 방법들이 다 이것도 좋은 건가? 이것도 좋은 건가? 다 따라하고 이러다가 잘못돼서 오시는 경우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. 그렇죠. 네. 항상 엄마 가르침대로 잘 따라가면서 더 성숙한 제자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. 혹시 선생님께서는 금화아시 제자님께 좀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? 항상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해요. 열심히 하고 이제 부적 공부 같은 거를 하나하나 이거 파는 거를 아주 파는데 아주 1등이더라고. 아주 기가 막히게 받았어. 그러니까 할 때 약의 처방을 내줄 때 올바른 처방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처방을 내줄 때는 확실하게 또 한 번을 확인을 하고 지금처럼만 올바른 약을 잘 줘서 드렸으면 좋겠어. 우리 금화 우리 금화신군 금화씨도 앞으로 대단한 또 활약 또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용화두령 제자 선생님 부처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